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진짜 많이 기다리셨던 제품입니다. 9월 달에 여러분들 곁을 찾아갈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제품을 드디어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너지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이실 텐데요. 어떤 제품과 이렇게 합쳐서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보통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드린 이유는 애터미 다른 제품들과 매칭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을 때 진짜 굉장히 배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세트명에다 넣은 이유가 저희가 주차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총 4주차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0123로 되어 있는데 코드 0부터 1주차, 1이 2주차, 그리고 2가 3주차, 3가 4주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1, 2, 3, 4로 하면 진짜 편할 텐데 왜 하필 코드 0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프레스티지의 수분 탄력 앰플 같은 경우엔 저희가 피부가 마이너스 지점에 있을 때 이제 제로 지점, 그러니까 모든 기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의 제로 지점으로 돌려주는 앰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드 제로라고 넘버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 가지 제품은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의 형태로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한 제품이 아니라 따로따로 베이스 제품과 정말 액티브 성분을 넣을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용기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직전에 해당 용기를 터트려서 믹스를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한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넣어드리는 고기능성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정화가 굉장히 어렵거나 유통기간 내에 막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진짜 변화가 심하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제품들 위주로 지금 고효능, 고기능성을 담은 제품들을 안정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분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반드시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받자마자 아마 다 섞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받자마자 아마 다 터트려서 4종을 다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4종을 다 만드신 다음에 4종을 다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 개 쓰고 한참 있다가 두 개 쓰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성분을 저희가 굳이 어렵게 두 개로 나눠서 신선도 있게 전달을 해드린 게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용 직전에 만드신다는 기준으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는 제품입니다. 이제 수분 앰플을 먼저 사용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2주차에 미백 관련한 비타민 앰플을 넣어드렸습니다. 3주차에 어떤 앰플이 들어가냐면 탄력과 리프팅 관련한 앰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름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주차에는 총체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항노화 케어를 할 수 있는 앰플을 같이 담아드렸습니다. 일단 공동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펩타이드 종류 중에 스킨을 깨우는, 피부를 깨우는 펩타이드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부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한 피부들은 잘 돌아가겠죠. 신호도 잘 받고 이제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피부도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잘 돌아가는 피부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나이가 들거나 어떤 뭐 피부 컨디션이 깨지거나 혹은 생체 컨디션이 깨졌을 경우에 그런 이제 주기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상적으로 주기를 찾아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탄력이나 뭐 주름이나 이런 전망에서 좋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부가 내 피부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신호를 주는 펩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앱솔루트 기준으로 장용실상을 수상을 했는데 관련해서 들어가는 코드들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코드가 베이스로 다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제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제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진공 저온 추출 공법을 좀 다르게 해서 진짜 식물성 그 유효 성분을 다 담은 수로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스킨 피토제닉 워터라고 하는데 이 추출 공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비싸지만 유효 성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수로 대체를 해서 넣은 부분이 있어서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한 수를 사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죠. 네, 비타민을 더욱더 배가를 할 수 있는 비타민 나무 열매를 사용해서 좋은 추출수로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4K 골드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탄력 개선, 뭐 항산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골드 인퓨전에 어울리게끔
인삼 열매 진생베리라고 하죠. 진생베리를 추출수로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리즈메네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항노화, 항산화 성분을 조금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치닐 선이장 열매에서 딴 진공 저온 추출수로 저희가 전량 대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데일리로 막 이렇게 늘 사용하시는 앰플은 충분합니다. 근데 피부가 정말 지쳤을 때, 그리고 내 피부를 위해서 정말 아 나 좀 스페셜한 케어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때 SOS 처방으로 한 달치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네 가지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품 가져다 놓고 정말 어떤 성분을 구체적으로 넣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받으시면 이렇게 제품이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배송이 되시면 버진실을 제거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딱 뜯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고급스럽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안쪽에 리드지를 제거를 하시고 보면 순서대로 들어있죠? 0, 1, 2, 3 이렇게 해서 총 4주차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0번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0번을 꺼내시면 아래쪽에는 코어 앰플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안 보이는 사이에 저희가 액티브 앰플을 넣어드렸습니다. 코어 앰플 쪽에는 베이비 NNF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정말 피부에 보습을 충전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지금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수축 필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축 필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선이 있어요. 칼선 쪽을 이렇게 손톱으로 잡고 뜯으시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믹스를 하시는데 꺼내서 믹스를 하는 게 아니라 누르시면 믹스가 되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사용을 하셔서 굉장히 힘이 세게 꽉 누르시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액티브 앰플이 터져서 나옵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뒤집어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파란색 잉크 같은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세게 흔들어 주시면 믹스가 될 거예요. 믹스가 됐죠? 믹스가 되면서 어떤가요? 아까는 밑에 코어 앰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되직한 제형이었는데 앰플 제형으로 변화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쪽 캡을 제거를 하시고, 그죠? 제거를 하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같이 동봉해 드리는 스포이드를 지관을 제거를 하셔서, 그죠? 이렇게 유리 보호관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거를 하셔서 이렇게 믹스를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의 기본기를 다지는 앰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앰플에서 스타터 앰플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순히 수분 앰플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다량의 오일을 안정화를 시켜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제형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안쪽에 오일 캡슐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일 캡슐이 뭔가 지질감이 느껴지게끔 막 이렇게 손에 엉겨붙는 게 아니라 정말 닿는 순간 그대로 녹아들면서 싹 스며드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는 제형이고 굉장히 자극감이 없게 피부를 다져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겐 발현량의 증가를 하는가 부분을 임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기능을 하는지를 체크를 한 제품이니까 단순히 그냥 수분 앰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깊은 곳의 보습이나 깊은 곳의 수분감까지 꽉 잡아서 피부 보습 개선을 어디를 찍었냐면 피부 안쪽에 2.5mm의 보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분 앰플이 아니라 프레스티지, 정말 수분 앰플 단에서는 정말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는 스킨 부스터와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초기에 스킨 부스터와 앰플에 내 피부가 적응하는 기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분 유지 기능을 굉장히 탁월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단순히 그냥 수분감이 있는 앰플이 아니라 오일감과 수분감이 적절하게 배가가 돼서 피부를 싹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스타터 앰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셔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만큼 굉장히 민감하진 않지만 굳이 액티브 앰플과 코어 앰플을 나눠드린 이유가 유용성 성분 자체의 신선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눠드린 만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번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네. 이렇게 보시면 진짜 투명한 그냥 액상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이 코어 앰플 안에 앱솔루트 셀렉티브의 브라이트닝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닝 코드를 같이 넣은 코어 앰플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꽉, 엄지손가락 꽉 누르시면 얘는 안쪽에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액상이 아니라 파우더로 된 비타민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가 밑으로 쭉 가라앉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더 성상일 때 가장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앰플 쪽에다가 비타민 파우더 형태로 구현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섞으시면은 액상 안에 파우더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액상에 파우더가 탄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이 파우더가 녹아서 노란색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액체로 변하게 되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보시면 이제 녹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녹으면 이렇게 아주 예쁜 색상의 노란색 액체가 되셨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사용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믹스를 하신 후 최소 2주 안에는 전량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비타민 앰플이 뭐 다양한 형태로 비타민 C 앰플도 있고 시중에 많긴 하겠지만 애터민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만 단독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멀티비타민을 사용을 했습니다. 멀티비타민을 사용을 해서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피부에 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3, 비타민 5까지 해서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복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랑 뭐 멀티비타민이 어떤 게 미백에 좋으냐라고 많이들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를 포함한 멀티비타민 복합제를 쓰게 된 게 멜라닌 케어 때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실제로 멜라닌 케어에 비타민 복합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비타민 복합제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비타민 C만 단독 처방을 했을 때는 산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산화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빨리 변하고 대신 이제 이게 또 산도가 높다 보니까 피부에 또 자극이 있어요. 이 비타민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을 형성하는 여러 단계에서 전부 다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멜라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형성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끊어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합성이 형성이 된 다음에 걔가 실제로 색소 침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끊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단계 단계별로 조금 억제를 해줄 수 있는 게 멀티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피부의 겉 깊이 에 있는 기미가 완화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레임을 사용을 한 게 단순히 뭐 색소 침착 이런 게 아니라 기미 완화라고 아예 클레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자외선 노출에 의한 멜라닌이 단순히 올라오는 문제가 아니라 기미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생기는 반점 중에 가장 케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기미인데 그 기미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능성을 임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과색소 침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부분을 임상 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임상 데이터 역시 조금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선율을 받은 제품이라서 아마 믿고 사용을 해보시면 기존의 미백 제품으로 나는 미백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 딱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사용하고 싶은 느낌이죠. 네, 골드가 들어있습니다. 무려 24K 골드가 들어있는 24K 골드 인퓨전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3주차에 사용하게 되시는 프로그램 코어 쪽에는 저희가 골드를 넣어드렸고요. 셀렉티브 코드 중에 리프팅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팅 코드가 이만큼 넣어드린 게 아니라 진짜 이만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액티브 앰플 쪽에는 저희가 레즈베라트롤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레즈베라트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사실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에서 주로 베리류에서 많이 추출이 되는 성분인데 정말 항노화나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정화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2번 코드에다가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밑에 골드가 보이시죠? 코어 앰플 보이시는 상태에서 위쪽을 터트리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갈색 액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섞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들어있는 약간 색깔이 진해진 그런 액상 형태의 앰플이 구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믹스를 하신 후에 역시나 위쪽 캡은 제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믹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탄력과 주름 이런 쪽에다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펩타이드류를 굉장히 많이 성분에다가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셀렉트 코드 안에 루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걔를 비롯해서 펩타이드 6종을 더해서 실제로 정말 피부가 탄력이나 리프팅이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펩타이드를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펩타이드를 안정화하는 거 역시 기술인데요. 이렇게 손등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금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대놓고 금이 들어있어요. 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온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서 실제로 항염 효과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눈으로 보는 만족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기대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도 제품의 효능이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피부를 랩핑을 싹 하면서 단단하고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임상도 다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어려운 주름이라고 하면 눈가, 팔자 이렇게 골이 깊은 주름들이 얼마만큼 골이 얕아지는지에 대한 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용을 멈추었을 때도 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임상도 역시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 4주 후에 저희가 이제 해당 제품으로 탄력 개선하는 느낌이 받았냐, 눈가의 탄력이 정말 느껴졌느냐, 아니면 피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졌느냐 라고 이제 구두상 정성적 설문을 했을 때는 거의 100%가 전부 다 느껴지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셨을 때 먼저 사용을 한 분들이 정말 나는 느낀다, 사용해서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니까 한번 믿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네다섯 번 사용을 해보시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축 처져 있던 피부가 실제로 조금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생기면서 피부가 약간 치밀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저희가 코드 넘버 3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물성이 옅은 투명도가 탁도가 약간 있는 제형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코어 앰플 위에 있는 액티브 앰플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크랄 페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수크랄 페이트는 사실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녹혀가지고 화장품에다가 사실 안정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정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소량만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액티브 앰플 쪽에다 수크랄 페이트를 정말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꽉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쪽에 굉장히 예쁜 연보라색의 제형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물성이 조금 흐렸지만 수크랄 페이트가 내려와서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이 섞이게 되면은 경시적으로 점도가 올라갑니다. 아까처럼 흔들흔들하던 점도가 이렇게 굉장히 되직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예쁜 연보라색, 오팔 펄 느낌이 약간 나는 연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믹스를 하신 다음에 역시나 뚜껑은 버리시고요. 캡은 제거를 해서 버리시고 앰플 드라퍼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믹스를 해보시면 굉장히 되직한 연보라색 제형이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드라퍼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코어 앰플 쪽에 저희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올마이트 코드가 30만 ppm이나 처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 ppm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양이 처방이 되어 있는데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저희가 더 유용한 성분들을 많이 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형을 보시면 앰플 제형이라기보다는 크림인데 앰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고 샥 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노화 관련해서 제가 임상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4주 사용 후에 저희가 실제로 항노화, 노화에 해당하는 징표들을 다 개선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눈가 주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프팅, 보통 이게 처지는 부분들에 대한 케어도 있겠죠. 당연히 항노화 개선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클레임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율도 아까처럼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도 체크를 했지만 실제로 사용 중단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변화가 된 부분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같이 체크를 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 역시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부 침해도 개선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도 찍었고 그리고 그 개선 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보시면 진짜 피부 조직이 쪼여서 치밀해지는 걸 단면적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이 사전에 이제 소개가 되고 조금 배부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궁금해 하세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라인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앱솔루트 앰플과 함께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엔 레이어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앱솔루트 6종을 전부 사용하시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앰플까지 레이어드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앰플 레이어드를 하실 경우에는 앱솔루트 토너를 사용을 하시고 앱솔루트 앰플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위에다 얹으셔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는 뭐 세럼, 크림, 로션 이런 제품들 중에 한두 가지를 조금 빼주세요. 왜냐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앰플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고기능성을 랩핑할 수 있는 영양크림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제일 나은 사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페임 라인을 사용을 하실 때는 더페임 토너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페임 토너 다음에 원하시는 앰플을 레이어드를 하시고 레이어드를 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믹스매치를 하신다고 또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수분 앰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믹스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만약에 자극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앞쪽에 수분 앰플을 쓰시고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용이 가장 좋으세요. 단독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앰플들과 믹스매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사용을 하시고 시간 텀을 좀 둔 다음에 예를 들면 저녁에 비타민 앰플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침에 다른 앰플을 사용하시는 식으로 약간 믹스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 제품 중에 혹시나 같이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용을 해서 안 되는 제품은 없고요. 단지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기능성을 가진 정말 고용량의 효능성 분들은 이제 당연하게도 저희가 무자극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치지만 피부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에 정말 한꺼번에 이 모든 4종을 모두 다 바르시기보다는 그렇게 발라서 마음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4종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피부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양 정도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경우에는 3종까지는 레이어드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뒤쪽에 제품을 조금 가볍게 바르시고 앞쪽에 앰플을 3종 정도 레이어드 하는 건 가능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를 부분별 믹스 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미백이 고민되는 부위에 바르는 미백 앰플을 바른 자리에 다른 앰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조한 부분엔 수분 앰플을 바르고 고민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다르게 발랐어요. 요거는 사실은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내 피부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느냐에 보고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피 스킨 부스터가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제품도 새 제품이잖아요. 피부에 피부가 맞는 새 제품 스킨 부스터도 피부가 맞는 새로운 기기죠. 새로운 기기였을 때는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롭기 때문에 피부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수분 앰플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분 앰플을 그냥 단독으로 한번 사용을 하신 다음에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얘랑 스킨 부스터의 가장 약한 모드를 같이 믹스 매치를 하셔서 첫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 앰플이 하는 기능은 스킨 부스터랑 같이 믹스 매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가 피부에 적응하는 피부가 EP 스킨 부스터에 적응하는 기간 적응기를 도와주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처음부터 덥석 난 미백을 원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타민 앰플과 스킨 부스터의 가장 강한 모드를 합치셔서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100%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기능성 앰플이고 앰플 단독만으로도 고기능성 앰플이고요. 스킨 부스터 자체도 굉장히 시중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 고기능성 제품을 정말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킨 부스터와 사용을 하실 때는 0번 제품과 같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응기, 피부가 적응하는 기간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나는 조금 자극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과 스킨 부스터를 그냥 매칭을 하셔서 조금 사용을 하시다가 앰플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백 제품을 쓰실 때는 낮에 쓰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같이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선케어가 중요한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저희 기존에도 미백 제품 쓰시면서 미백 효과보다 반점이 진해졌어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100% 선크림을 안 쓰셔서 그렇습니다. 미백 제품은 밤에 쓰시는 게 좋아요. 낮에 내가 뭔가 정말 꼼꼼하게 선케어를 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무조건 밤에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사용을 하고 밤에도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하시고 위에 진짜 선크림을 정량만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효과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반드시 선크림과 매칭해서 데이에 사용을 하신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다리시는 신제품이었던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제품 정말 많이 기대하시고 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정석대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그 어떤 제품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